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에 로켓 6발을 발사하고 크림반도에는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포리자 행정 책임자는 이 공격에 대해 러시아 방공망이 로켓포 3기를 격추했지만 나머지 3기가 철거, 변전소 철도 창고에 떨어졌고 멜리토폴의 철도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는데요.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우크라군의 폭격이 있었으며 도시의 전기 공급망이 손상돼 시내와 인근 마을의 전기가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 공군기지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차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이 4월이나 5월에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레즈니코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한 독일제 레오하르트 탱크가 총참모부의 결정에 따른 반격작전의 일부가 될 것, 대규모 공세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며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바그너 용병 대표 프리고지는 바흐무트 전투에서 승리를 잡았다며 체스판에서 러시아 군대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